정말 저 2003년 데뷔잖아요. 2003년 데뷔 이래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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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로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고 새롭고 다양하고 뭔가 좀 다채로웠던 굉장히 뿌듯한 한 해였다. 정말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진짜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해주고 싶을 만큼 굉장히 좀 열릴 행보를 이어왔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빅마마 컴백이죠. 네. 그리고 내게 올래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을 했죠. 그리고 제일 아무래도 확 달라진 거는 이제 저의 이제 다이어트 성공. 요세 개, 다이어트 성공. 성공을 붙여줘야 돼. 왜냐면 매년 다이어트를 하거든. 하지만 성공이 붙진 않았죠. 네. 아무튼, 요렇게 세 개가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핫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 게 이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오픈마이크, 비긴 어게인 오픈마이크로 1월 달에 제가 인사를 드렸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제 컴백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름도 나랑 똑같아. 나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비긴 어게인. 코빅 나간 거, 이런 거, 난참 내가 이런 걸할 줄이야. 비디오 스타도 나가고, 복면가왕 나갔죠, 그때. 정말 오지게 떨었어요. 가면 뒤에서 왜 떨었는지 몰라. 그냥 편하게 해도 됐었는데. 그렇죠. 기억에 남는 건두 번째, 오디지. 오디지. 나는 그게 천만 뷰까지 갈 줄도 몰랐어. 정말 죽어라 힘들게 노래하고, 나를 모르는 10대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주고 이런 가수도 있단다. 얘 천만 뷰가 넘어서서 무슨 올해 핫 동영상 7위였나 7등이었나 유튜브 내에서. 오, 사실 오디지 관계자분들께는 제가 절을 해도 모자르죠. 네, 너무 너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뭐랄까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프로그램이라서 그러면서 제가 좀 유튜브 그 세계에 조금 재미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오디지가 이렇게 터지면서 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 10대 20대들과의 소통이 이러이러한 희열을 갖다 주는구나 가져다 주는구나 좀 다양한 활동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좀 신호탄을 준 프로그램이에요. 오디지라는 프로그램. 나의 노래가 필요한 너에게. 댓글에 이런 얘기, 나, 뭐? 뭐라고? 나노피에노. 나노피에노, 나노피에노. 그게 뭐냐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나의 노래가 필요한 너에게 줄임말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해 활동에 딱 중간 점검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년 차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말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그냥 불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부해요. 그만큼 노래 한곡한곡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그 곡에 관련된 사연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때아 뭔가 이렇게 나는 그럴 때참 가수가 되었다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라고나 해야 될까? 그때 그 눈빛, 그 진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긴장을 했었던 무대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진짜 체념, 첫 곡이 체념이었거든요. 신발을 벗었어. 그리고 앉았어. 앉아서 부르는데 왜 신발을 벗었을까?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서 여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리가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 부분 다 편집이 됐죠. 근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제가 이제 노래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체념은 2003년에 이제 발표된 곡이었는데 18년 됐는데도 부를 때마다 떨려. 그날의 우린 또첫 라이브였어요. 5집 솔로곡이었는데 발표하고 저희가 이제 빅마마가 이렇게
잠시 안녕이 되었어가지고 라이브로 부를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그날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덕분에 앨범으로만 존재했던 음원이 라이브로 첫 이제 영상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이런 기회를 줬다는 게 어쨌든 저희가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합니다 라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뽑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 리스트에 그날의 우린이 없었어 봐. 이 곡은 그냥 앨범으로만 그냥 끝인 노래인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그 기회를 만들어주셨다는 것에 저는 정말 이 나노페너 나의 노래가 필요한 너에게 이 공연은 정말 잘한 기획이고 그리고 잘 통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건만 된다면 계속 시즌제로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날 공연 리스트 중에 언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누나 제일 힘든 노래가 뭐였어요? 체념 후요. 그날의 우리는도 아니야. 연도 아니야. 내게 올려도 아니야. 체념 후가 그렇게 힘들더라. 실시간 채팅 그거 하던데요? 그래서 띠링 알람 뜨길래 뭐야 하고 봤더니 체념은 이제 곧 오픈된대. 오픈? 뭐 늘상 하던 거니까. 근데 채팅방이 뜨더라고. 여러분 모르셨죠? 저 여러분 댓글 실시간 올라가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또 빠지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런 소심해서 못 쓰고 이렇게 기다려주셨었어? 이 노래를? 그랬구나. 몰랐었어. 저는 전혀 몰랐었어요. 체념은 일단 체념의 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미안하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 공연 참 잘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느꼈고 미네 씨 덕분에 또 제가 멋있게 또 애드립으로 완벽하게 또 그날의 우리는 완창을 할 수 있었고 참 고맙더라고. 밴드분들께도 감사하고 와주신 분들께도 더더욱 감사하고 이 기획을 해주신 우리 그리고 왜 자꾸 호연터 하는 거야? H-O-A-E-T야! H-O야! 나는 인스타에서 이사님 봐봐! 내 말 들어봐! 호연터래! 야 호연터가 어디냐 호연터가 어딘가 있어. 오늘도 호연터 듣고 왔네. 아무튼 우리 회사 HOENT에게도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뽕숭아학당! 아우 이 멤버들 그러니까요. 뽕숭아학당 가서 우리 찬원씨랑 매력적인 찬원씨랑 우리 또 좀 예쁘게 게임도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같이 노래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빅마마 컴백을 여러분들께 알리게 되죠. 그때가 이제 6월달이었어요.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될까? 세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빅마마로서 또 활동도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나 더 했어요. 제가 이제 미네 씨랑 또 같이 커버를 했죠. 되게 신선했어요. 되게 뭐라고 하지? 재밌었어요. 사실 노래만 듣고 이건 너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이런 노래 못해 이랬거든요. 근데 미네가 같이 해보자 잘할 수 있다 도와줄게 하면서 뭔가 만들어가 나가는 그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티키타카도 일단 재밌었고요. 한번 했고요. 유명하지 않은 뮤지션들이라도 좀 더 좋은 노래가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식으로 영상을 한번 좀 올려볼까 기획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우리 혜원이랑 같이. 나 여기 한마디만 할게요. 퐁퐁으로 세수하는 여자 아니에요. 퐁퐁 아니에요. 폼클렌징 그것도 애기 거야. 애기용 폼클렌징이란 말이야. 락스 아니야. 바닥 사고요. 그거 모를까? 어? 소독용, 잘 들어봐요. 소독용 에탄올, 이에 활성액, 강아지 탈취제. 이 세 개를 합쳐서 물과 한 7:3 비율로 제가 섞는 거예요. 물이 7이야. 이 세 개가
나머지 이 네 가지 물들을 액체들은 혼합을 해서 해요. 우리 아이랑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이제 나간 프로그램이 어쩌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야 너 퐁퐁으로 세수하냐? 뭐 이 얘기를 그래서 진짜 한 이 얘기만 한 3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슈도를 정말 길이길이 봐야 될 소장용 저의 최애 프로그램이 됐어요. 뭔가 이상한 어떤 꼰대 같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 나는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가수고 나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수이니까 나는 이렇게만 소통할게 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꼰대 같은 마인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이 낳고 올해 4개월래를 발표를 하면서 그 마인드가 싹 진짜 갈기 찢어버려버렸어요. 제가 제 스스로 어떻게 변했냐면 받은 사랑에 보답을 하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나한테 더 여유가 있다면 더 얹어서 돌려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저를 이렇게 좀 감싸고 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꼰대 마인드를 걷어내니까 조금 주접스럽게 변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아! 막 이렇게 웃고 막 아! 다 뒤져봐. 2021년 이전 영상 뒤져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접떠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이영현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철저하게 저는 제 나름대로 숨긴다고 저를 좀 많이 숨겨서 여러분들 만나 왔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은 거더라고. 그래야 나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저의 진짜 음악도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더 편하게 저한테 다가와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올해 좀 많이 내려놨어요. 제 스스로도 좀 많이 내려놓고 좀 편하게 모든 걸 좀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음악도요. 네, 막 파워풀한 이미지 고수 안 할 거예요.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부르고 싶은 대로 조금 편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21년은 정말 제가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HOENT 나도 호엔터가 나오네. 우리 호엔터 우리 HOENT 식구들과 가족들과 정말 열일 행보를 해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내년에도 또 열일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응원에 보답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래 부를 때만큼은 진정성 있게 멋있는 또 이야기하는 이연연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 내년에 해피 뉴이어로 여러분들께 반갑게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Okay. 올래 내 품에 날아올래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속에 오랜